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수능의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와 통합형으로 개편돼 시행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역에 선택 과목이 도입됐으며 사회, 과학, 탐구 영역도 구분 없이 최대 두 개의 선택 과목을 골라 응시하게 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보고 새롭게 바뀐 문이과 통합 수능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봅니다. 또 대구시 화이자 백신 구매 주소 논란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도 코로나로 시작합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은 예약 시작 18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백신 구매 주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제공한 101만 명분 얀센 백신은 30살 이상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합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최근 접종 혜택이 발표가 되면서 예약은 18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주 백신 이슈를 얘기할 때 대구시가 네. 빠질 수 없죠. 대구시가 네.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깜짝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난해 말부터 이 독일 현지 유통회사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 3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이 최종 계약은 정부 몫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부에게 알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백신을 맞게 되면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발표가 꽤나 관심을 더 모았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처음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부도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도 민간 회사나 개인이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지만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가능하지 않았던 지점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이자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는 권한은 화이자에게만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없다는 화이자 본사에 답변을 알리면서 대구시가 보고한 화이자 백신 도입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본사 측은요, 대구시가 이 제안받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 있고 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제안한 독일 뭐 유통회사, 무역회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경우에는 국가 단위, 그다음에 초국가적으로 이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에 네. 한해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 사업가들이 어떻게 이 백신을 확보하고 또 공급을 하겠다고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사기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그런 경로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민간 무역회사가 백신을 확보했다 손 치더라도요. 네. 이 정품인지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냉동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보관이 됐는지도 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 5월 말에 대구시가 방역당국에 보낸 자료를 보면 허가된 화이자 백신과 용량이 달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정품이 아닌데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대구시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신중하지 않았다, 사기당한 거 아니냐, 방역에도 혼란을 줬다 이런 비난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대구시 관계자는 메디시티 협의회 지역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논의를 해왔고 대구시는 이 선의의 차원에서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나서 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요,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에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우리 승차 선별 진료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우리 국내 방역 체계에
큰 틀을 만들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대유행 기로에 서면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가 격상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구시에서 필요한 방역은 백신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제일 낮은 백신 접종률인데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지표들이 되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진 양극화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계절적인 요인, 여기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민간 소비 회복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매 판매액 지수가 120.5로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요. 한 달 전보다는 2.3%,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8.6%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보복 소비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지표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요? 고가의 명품 판매가 늘면서요. 국내 백화점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40%가량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한 백화점은요. 4월 한 달간 이 명품 매출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년 전 4월보다 74% 급증했는데요. 올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5대 중 한 대가 억대 고급차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효과들, 올라가는 것들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증가 추세가요. 백화점, 명품 등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찾는 분야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나타난 자산, 소득 양극화가 이 소비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소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 자영업 위주의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은 여전히 감소세로 나타나서 이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은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9년 만에 물가도 소비자 물가도 가장 많이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1년 전에 마이너스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큰 만큼 이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지속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우리 앞서 봤던 소비 증가에 따른 이 서비스업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많아서 뭐 좀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까지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 물가 상승이 관리 범위인 2%를 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아직까지는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다시 이자 상환 압박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폭폭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정책적인 수단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온갖 인연과 이유가 동원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시 자체 예산을 써서 미술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자리에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며 이 땅 소유권을 가진 정부에 터를 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미술관과 관련 시설을 짓는 비용 2,500억 원가량도 이 시비와 그리고 시민 성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대구시는 공사 기간 동안 건축비를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러 시설들 그리고 관광들과 연계를 해서 7,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구애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따가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지요? 정 의장은요, 대구시가 이 대형 사업 유치에만 나설수록 기존 예술 인프라는 척박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 시민단체는 뭐 대구시 금고는 마르지 않는 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엑스코선 그리고 신청사 건립 같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있는 만큼 이 예산을 쓰는데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큰일을 벌일 때는 이 시민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삼성 쪽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북구의 제1보직 터가 있잖아요. 지난 1997년에 삼성이 이 터 개발 계획을 대구시에 냈습니다. 이 터 개발을 위해서요, 토지 용도가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건물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이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패션 쇼핑, 미술 문화관이 포함된 문화 스포츠 등 이 네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발 계획 중에서요. 오페라 하우스만 완공이 돼서 기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집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도 납부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2000년에요, 삼성 측 제안에서 일부만 기부 체납을 받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은 이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대구시는 이만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 토지 용도는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미술관 건립은 우리가 돈을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지어주겠다고 하는 미술관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유치가 되면 참 좋은 일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그 일방적인 특혜만 있는 이 구애에 가까운 행정이 좀 씁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심은 대구시가 이런 부담을 과연 질 수 있는가의 문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정에서 좀 공론을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정확한 경위는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이 가짜 뉴스도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20대 대학생인 손정민 씨가 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요. 이 대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고 관련 뉴스도 많습니다. 이 고 손정민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도 50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고요. 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의혹 제기 차원이 아니라 허위 정보를 담고 있고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막 횡행을 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 숨진 대학생을 언급한 영상이요. 한 달 동안 3,280여 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의혹들 뭐 경찰 고위급이 연루돼 있더라 뭐 이런 각종 의혹들은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 특히 우리가 5.18 관련 때도 알아봤지만 결국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허위뉴스가 만들어지는 게 돈 때문이죠. 유튜브는요, 영상 조회수가 늘수록 이 단가가 높은 광고를 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요, 한강 대학생 사건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온 계정 6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난 한 달간 적게는 59만 원부터 많게는 6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유튜브 채널의 평균 조회수가요, 이 고 손정민 씨 사건 이전 영상을 올리기 전보다 7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광고 단가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요, 그 광고 수익과 함께 그 슈퍼챗이 또 다른 수익원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 올라온 특정 컨텐츠가 좀 적합하지 않다 하면 노란 딱지라고 하는데 이게 붙으면 사실 광고 수입을 올리기가 힘든데요. 이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인데 내용 검열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를 피해서 이 수익을 보전하는 우회창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들이 오가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처벌보다 버는 돈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이 가짜뉴스에 주로 적용되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로 수익금을 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짜뉴스 허위 정보 때문에
때문에 조회수가 늘었다. 이거를 경찰이 결국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도한 처벌이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요. 의혹 제기를 넘는 가짜 뉴스 그리고 마녀 사냥식 허위 정보가 지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정비나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시청자들이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문이과 통합 수능의 지표인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입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보고 문이과 통합 수능에 필요한 입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일현 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입시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당장 고3 학부형들과 고3 그리고 재수생 등 당사자들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를 치렀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시험은 떨리는 거지만 이번 이 수능에서 또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어떤 전략에 임해야 될지는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과 활용 방안을 비롯해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거죠. 6월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치러졌는데 지난해 수능과 비교할 때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난이도가 나는 어려웠는데 또는 나는 쉬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표적으로 어려웠는지 쉬웠는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보시기에 전반적인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저 평가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제 방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출제 방침은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어렵게 출제를 해서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그 기본 기조를 이번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된 EBS 연계율을 이제 70에서 50%로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수능보다도 이제 다소 어려웠다라고 학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이 어려웠고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 과목은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웠는데 특히 이제 공통 과목의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15번 문제, 이 삼각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이제 미분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킬러 문항으로 14번 문제가 역시 또 미분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는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EBS 연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낯선 지문을 많이 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과학탐구는 작년에 쉽게 출제되었던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2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고 나머지 과목들은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체감 난도는 조금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윤 이사장님, 지금 평가원 모의 평가가 9월에 한 번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6월 모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왜 분석 활용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시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원래 6월, 9월 평가원 모평이 당해 연도 수능의 출제 경향과 이 난이도에 대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가원은 6월, 9월의 그 난이도를 참고해서 최종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님, 입시 담당자들이
다 주목을 하는데 올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 체제 이 개편 이후에 예를 들면 국어수학은 뭐 공통 과목의 선택 과목, 네. 뭐 또 제외국어 한문은 절대 평가로 바뀐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난이도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네. 또 영어의 경우는 또 일부에서는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70% 연계를 하다 보니 네.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외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느냐 새로운 문장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올해 6월 모평은 우리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 특히 수학의 경우에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에서 인문계 학생이 많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수능 이 결과가 6월 30일이죠. 이 말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모두가 좀 예의주시하고 네.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앞으로 다루게 되고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6월 모평이 지금 올해는 특별히 주목의 대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시 정시 전략을 6월 모평 결과를 받아들고 세운다면 어떤 전략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이 자기의 점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하고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내신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기록된 이제 활동 사항이 어느 정도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이제 이 내신 성적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보다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모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정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이 합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의 경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내신 등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활동이 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평가 성적이 월등한 학생들은 이 정시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는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상향 지원을 하고 수능 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른바 수능 체계 변화가 있었는데 이른바 통합형 수능 체계가 됐는데 과목별로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말씀을 좀 주실까요? 아, 예. 표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보면 이제 이 공통과 이제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과목이 이제 국어와 수학이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와 문학이 이제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길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목 난도로 보면은 화법과 작문이 쉽습니다.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유리한데 실제 수능에 가면은 지문 독해에 이제 시간을 그만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언어는 공부를 해두면은 그만큼 바로 이제 답을 이제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번 시간을 그만큼 이제 비문학이나 이 문학 지문을 독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네. 반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수학 1, 2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 이과의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 그다음에 중상의 상위권의 일부, 중상위권의 일부가 이제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 3월 학평의 성적을 보면은 역시 미분의 표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기하, 학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영어는 이제 절대 평가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외국어가 이제 이 한문하고 같이 이제 이 절대 평가로 바뀌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더 이상 이제 아랍어가 이제 로또가 될 수 없는 네. 상황이 된 게 원래 수능 과목 체계입니다. 네. 윤일현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예.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번 예. 그렇게 통합형 수능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근데 실제로 문이과 구분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진 겁니까? 예.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없어졌는데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네. 그 이유가 문이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수학과 과학인데, 예를 들면은 앞서서 김대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은 확률, 통계, 미분, 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는 딱 못을 박아놔요.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고, 과학은 과학 두 과목을 택해야 된다. 네. 그러면 종전의 문이과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인문계는 좀 폭넓게 어느 쪽을 해도 괜찮은데, 자연계는 반드시 요구하는 과목을 시험 치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학생들이 문이과가 없어졌느냐, 서류를 보면 없어졌는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쪽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를 없애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력은 대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대학 가고 싶으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말씀인데, 지금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 이 문이과가 합쳐서 시험을 치고 등급도 수학이 이 문이과 학생들이 동시에 평가를 받아서 받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대체로 문과 가는 이유가 수학 못해서 문과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이 수학 성적에 아주 좋은 등급을 받는 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학부형과 이 학생들의 이런 우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김원철 선생님? 그런데 이 우려는 현실입니다.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수능에서도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에 있어서 적어도 한 등급 정도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있어서 공통 과목의 비중이 크니까 공통 과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표준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인 수학 1, 2에 보다 집중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이게 정시에 가서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 교차 지원원에서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미적분 학생들이 이제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어렵고, 중위권, 중하위권에서는 또 이제 수학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네. 미적분이나 기하를 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확률과 통계를 친 인문 학생들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교차 지원에서 이제 자연계열, 공학계열로 이렇게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은 수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수학에서 인문계가 어느 정도 불리하냐, 이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난해를 예를 들면, 네. 지난해는 응시자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그 수학 나행을 친 학생이 28만여 명. 그다음에 수학과 자연계 수학과를 친 학생이 17만 명인데, 네. 지난해는 인문계 학생이 28만여 명 같으면 1등급이 4%니까 1등급이 한 10,000명쯤, 네. 나오죠. 네. 자연계는 17만 명이니까 한 1등급이 6,400명밖에 안 나오는데, 네. 올해는 분모를 전부 합치니까 1등급이 한 19,000명, 2만 명 가까이 나온다면은, 근데 실제로 3, 4월에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네. 실제로는 1등급 가운데 80% 이상이 그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2만 명 가운데 80% 이상이면은 자연계 학과에 갈 학생들이 1등급이 한 16,000명을 차지해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실제로 그 결과가 6월 30일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게 3, 4월 매로 그런 시뮬레이션 대로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은 한 등급, 뭐 두 등급 정도는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은, 자연계의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의치 한 등은 뭐 몇 과목 합 5, 6이 있는데,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조금 더 쉬워졌으니, 결국은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학생부는 내신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런 변수가 있고,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등급이 한두 등급 내려가니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네. 이런 영향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하면 문과 학생들이 올해 지원하는데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학생들의 문과 학생들의 입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나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험 쳐보니까 그렇고 네.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들 이 문과가 그래도 좀 낫지 않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어인데 네. 국어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국어도 역시 자연계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통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인문이나 자연이 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졌다면 지금은 거의 압도적으로 자연계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다 그게 이제 의대나 약대 이제 원래 또 약대까지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계열로 이제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 4월에 학평 때 나온 결과보다도 실제 수능에 가면은 자연계 수학에서 1등급을 거의 자연계에서 가져갈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3, 4월 학평에서는 재학생만 침 시험이고 이번 6월 모평에는 이제 졸업생이 들어왔는데 수학이 이런 점들을 이제 졸업생들이 아니까 원래 6평에는 이 졸업생 응시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네. 이건 결국 수능에도 는다라고 보면은 수능에서 이제 졸업생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학생들은 대거 이제 의치약한 수를 노리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 되면은 인문계열의 학률과 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1등급 받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를 받아들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수시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같아요. 지금 올해 수시 정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계열을 먼저 선생님, 김은철 선생님 먼저 네. 설명을 좀 주실까요? 네, 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 일정은 9월 1일 날 요번과 같은 이제 모의평가를 한번 칩니다. 하지만 그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학생들은 이제 수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수시 지원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은 9월 15일부터 이제 대학마다 이제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날 납니다. 그래 등록은 17일에서 20일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군에 전형이 있고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정시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가 모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22일부터 이제 정시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시는 수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지금부터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윤준일 선생님 예. 이번 수시 전형에서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 타이틀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 지금 올해 고3들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 속에서 개선. 지난해까지는 주로 4개 항목에 5천자, 지금 올해는 3개 항목에 3천자.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대입 공정성 방안에서 자꾸 학종이 문제가 되니 상위 16개 대학은 수능으로 40% 이상을 뽑아라. 원래는 내년까지인데 지금 조기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상당수가 원래 40% 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능 위주 이 전형을 30% 이상 확대하라. 그 지방대학은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거기에서 예외로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역균형 선발을 늘려라.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은 이제 내년부터입니까 선생님? 의과대학도 예. 지역균형으로 40% 예. 이상 뽑아라. 네. 이제 이런 게 있고 지금 고1은 보면은 현재 고1은 이제 자기 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완전히 폐지되고
또 16개 대학은 정시로 40% 이상 선발하게 돼 있고,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올해 고3과 고2는 방과학교 활동을 기재 안 한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연간 한 개만 30자 정도 이내로 기재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 명 한 개만 적자. 이미 올해부터 고2하고 고3은 소논문 기재 금지, 특기사항 미기재, 그 다음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교내 수상도 전에처럼 몇 장 넘기지 말고 학기당 한 것만 하라.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고1로 가면은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동아리 활동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위기제, 개인 봉사 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이 다 빼보고 나면은 실제로는 이제 교과 공부밖에 안 네. 남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고2나 고1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모님들이 하셨듯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중간기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선의 준비다.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수시 전형 초기에 있던 수상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학교 교과목 이외 활동보다는 이제는 과목을 듣더라도 자기가 대학 가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교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과목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야지. 뭐 상을 받는다든지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는 이제 고려 대상에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수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빠지는.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입시 기준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보다 이제 충실하게끔 만들어 놓고 네.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과 과목 어떤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수시뿐만 아니라 서울대 같은 데서는 정시 전형에서도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지난해까지는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해도 거의 실질 반영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이수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를 하기 네. 때문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얼핏 보면 학종이나 수시 정시에서 교과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전공과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이수했고 그 과정에 심학습을 했느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요강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그 굉장히 학교마다 다르고 요구와 학과마다도 심지어 다르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학지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학생들하고 이런 전공 진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진로 지도를 하시는 게 가능하신지요?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뭐 진로가 다 학생 개개인마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제일 우선은 먼저 수업이다. 수업에서부터 모든 활동이 출발이 돼야 되고 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생활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수업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난 것을 학생 스스로가 이제 확장하고 심화한 것들이 이제 과목 세특에 기록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진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상위권 대학과 이제 중상위권 대학 뭐 중위권 대학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을 우선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쯤 대학에 오면은 이제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한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학교별로 정말 그 강조점을 두는 것도 다르고 해마다 입시의 비중도 달라지고 해 가지고 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는 예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두 분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해서 요구하는 정보를 충족시키는 게 훨씬 더 입시를 성공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보 하시는데 사실은 정보가 모든 것을 선행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학교에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종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생활, 교과가 베이스가 돼야 되고 거기에 자기 관심 분야를 넓혀가면서 심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보가 부족해서 대학에 못 간 학생은 별로 없더라. 네. 그런데 학교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네. 그 정보를 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의 수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빠른 길이 있을까를 찾다가 보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당장 수시 지원해야 되면 자기소개서 오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슬슬 준비해야 되는 이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면밀한 본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자소서라는 것이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기재가 되지 않은 이 좀 아니면은 이제 기재가 부족했던 뭐 활동의 동기라든지 그 활동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학생부에 세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량적인 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자기 속에서 이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각 문항별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1번, 작년과 같이 이제 1번과 2번 문항이 통합돼서 원래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래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 앞에 이제 진로라는 부분들의 학생들이 이제 이 꽂혀서 이 진로에 모든 것을 쓸버릴 수 있는데 네. 실제 이 부분에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학업 역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 이 진로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학계를 가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수학 과학을 수업 시간에 뭐 열심히 했고 본인이 확장 심화했거나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이거로 충분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노력했는 것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또래 상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뤄낸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저희가 선생님 말씀에 또 보태면은 제가 흔히 반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서 3년서나 석 달서나 일주일서나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액의 무슨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네.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학생 3년 동안에 학생부의 이 기록을 숙지하고 이 묻는 문항과 매치해서 내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러면은 그 문항만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만 바짝 신경을 쓰면은 네. 얼마든지 훌륭한 걸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을 꼭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명심하시고 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고 내가 쓰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점만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속에서 읽고 평가해본 입장에서도 윤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컨설팅해도 없는 자기가 생기진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자기의 정말 진지한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모평 결과를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짧게 이런 포인트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학력 기준 굉장히 바뀌고 중요해질 것 같다고 윤 선생님 아까 모두 말씀하셨는데 6월 모평 보고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는지 말씀 좀 주시죠. 냉정하게 분석을 하되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네. 실제 수능에서도 1등급을 유지하는 거, 2등급은 2등급, 자기 받은 유지되는 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게 30에서 35%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면은 65%, 60, 70%가 지금 6월 모평에서 받은 성적과 다른 성적을 받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의고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참고는 하되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걸 이제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백언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성적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시 전략을 같이 세우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참고자료지 이게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에 이번에 나온 등급을 보고 너무 좌절해서 나는 전략적인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밀고 나갈 것도 아니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돼서 참고하라고 친 시험인데 이 최저학력 기준을 무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너무 높은 전략 학교를 목표로 해서는 오히려 더 이 시험 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선생님, 논술 치르는 대학이 실제로 이번 해 좀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세 개 대학이 늘었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 논술도 사실은 논술 이외에는 나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네. 이 논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요? 그 이제 논술은 이제 세 개 대학이 작년에까지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이제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그다음 이제 수원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36개 대학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집 정원은 조금 소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논술 전쟁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특정 대학을 육논술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학마다 이제 논술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한 두 개 정도 많이 잡는다 해도 세 개 정도로 이제 정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기출문제부터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 이 대학의 이제 이 논술의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야 될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또 이제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책자들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또 실시하는 또 모의 논술도 있습니다. 네. 모의 논술에 참여해서 첨삭지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 너무 또 이제 이 논술은 이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에 너무 위축될 건 없습니다. 네. 내가 논술 실력만 잘 갖추고 있다면 이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네, 논술 같은 경우도 참 육논술 6개의 수시 지원 기회를 논술에 다 쓰는 학생들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네, 그렇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네, 좋은 전략은 아니고 네. 가장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논술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정신은 어떻게 그러면 그 지원 전략을 지금 한번 세워봐야 될까요? 학생들 중에는 수시는 정말 해보는 거고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아예 정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앞에 논의하고 연결 지어서 해보면은 사실은 정시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컨설팅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잘못 물으면은 어디 가면은 6월 모평 못 쳤으니 논술에 올인하자 다 버리고 논술만 하는 학생 네. 거기에다가 육논술 네. 이런 학생은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에서 볼 때 수시 정시는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논술이나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정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이나 다른 준비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시 대비 이제
난 앞에 거 다 포기하고 수능만 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는 활용하되 어느 누구도 어디에 무게중심을 주더라도 나는 정시로 마지막에 갈 확률도 높다. 이걸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 이렇게 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선생님들께서는 아,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있구나. 포인트가 틀렸구나 하는 걸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험생이 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과도한 고민이라든가 자기가 진로를 설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 끝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학부모님이나 수험생들에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1분 정도로 듣겠습니다. 윤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도 정보 문제나 수능 체제가 개편됐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예비 지식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이 손해보는 제도는 없다. 그리고 그 정보나 이런 것은 내가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을 갖추면 학교에서 다 대비를 해서 마련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생활 교과부터 여기에 충실하면은 길이 다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관리 잘하고 어렵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생활을 하면은 지금 대학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입니다. 네, 김은술 선생님. 예, 지난 6월 3일 날 친 이제 모의평가 성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낙심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이 수능까지는 5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실제 6월 모평, 9월 모평에 비해서 성적 향상을 도모하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6월 모평을 치고 아 내가 강점인 부분은 무엇이고 약점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고 그리고 재학생인 경우는 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도 학교에 남아서 꾸준하게 자습하는 것이 결국 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그리고 윤일현 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 두 분 모시고 6월 모평과 대학 대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을 한숨짓게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배식된 식사가 형편없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고 군 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중사는 군 당국이 조사와 처벌은 미적거리고 사안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사이 꽃 같은 청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상 필벌은 상을 줄 만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상필벌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군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부하들은 통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군 수뇌부의 자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필벌의 법제도와 엄격한 시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은 제쳐두고 병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상인 식사가 형편없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지 대신 축소하고 덮으려드는 신상필벌이 사라진 우리 군이 어디로 갈지 추측해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병사들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들이라는 농담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